고추 아니요? 어떡해. 물이 맞아요? 굉장히 매워요. 맵고. 저는 왜 여기서 눈이 맵죠? 그래요. 그때는 이제 맵기만 한 게 아니라 얼얼하기도 해요. 맞아요. 혀가 얼얼해요.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매운 고추들이 아낌없이 투하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청양 고춧가루까지 솔솔 뿌려주는데 이거 어디 정말 매워서 먹겠나 싶지만 오히려 순수한 고추만으로 매운맛을 내기 때문에 끝맛은 달다고 하는데요. 그 맛 궁금합니다. 통째로 들어갔어. 뭔가 이게 고추가 만들어낸 특별한 음식이 한상 차려졌으니 이제 먹어봐야겠죠. 고추가 메인인 것 같은데. 저야 그러면 우리 용자 언니랑 은희 언니 다 불러가지고 먹어도 되겠네. 언니들 오늘 시간 비워둬요잉. 어떡해요. 뭔가 온갖 고추 다 생소한 있네. 고추 음식이 궁금하기는 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보다 되게 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추만 많은 거 보면 되게 좀 매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외로 다들 잘 먹는 모습입니다. 안 먹어봐요. 이렇게 많은 고추를 넣어도 많이 맵지 않은 걸 보면 매운맛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고추 씨앗. 고추 씨앗. 맞아요. 고추 씨앗이 제일 매운 것 같아요. 씨앗이 씹히면 그때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었거든요. 마지막 꼭지 그 끝부분. 거기가 진짜 매운 것 같아요. 과연 이 중에 답이 있을까? 매니저님은 혹시 아세요?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아시겠죠? 고추가 맵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매운가요? 고추요? 고추는 일단 다 맵고요. 일단 다 맵고.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추 씨요? 이 작은 부분이 매운맛을 내는 게 맞습니까? 이 고추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씨앗이 쭉 매달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지? 바로 태자라고 하는데 이 태자에 들어있는 매운맛 성분이 전체 고추의 매운맛 성분 중에서 95%를 넘습니다. 고추의 중심부에 있는 작은 데에서 매운맛이 나온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매니저가 매운맛이 나온다고 굳게 믿었던 고추 씨와 태자를 분리하는데요. 해보라고 하셔서 해보긴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 씨가 맵잖아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매니저. 같은 음식에 고추씨와 태자를 넣어 각각 조리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그리고 손님에게 맛을 보이기로 했는데요. 쓰기도 궁금하다. 여기는 태자로 맛을려요. 긴장되는 순간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는 음식인데 과연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일단 먼저 고추씨로 만든 음식을 먹어보는 여성분. 안 맵나요? 잘 드시죠? 진짜 안 맵는데요? 이어서 남성분이 태자로 요리한 음식을 먹어봅니다. 어때요? 네? 아,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어머. 아니, 말씀은 하고 웃기만 하십니다. 아, 더워. 이거 첫 번째 건 전혀 안 매운데 두 번째 건 진짜 매워. 오, 매운맛 너르구나. 매운 거 잘 먹어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과감하게 먹어보는 매니저. 아니 왜 뱉어요? 아, 이분 재밌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이게 또 오래가거든요. 정말로 캣다이시는 이렇게 짜서 치약인 줄 알고 잘못 짜가도 이빨을 닦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아셨죠? 아, 태자가 맵군요. 이 집이 특별한 또 한 가지, 바로 이 아이스크림인데요. 아니, 고추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고추가 들어갔다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우와, 네, 아이스크림도 맵네요. 매콤한 맛이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박하랑도 느낌이 비슷하고 시원한 것 같아요. 하하게 풍량감이. 앞으로 매운맛 조절은 태자 제거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 매운맛이 위암을 발생시킨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히려 항암 효과가 있다고요? 캡사이신은 그 종양 촉진을 유도하는 물질과 함께 주었을 적에 그 발암 물질에 의한 피부암 촉진을 오히려 억제하는 그 발암 억제 효능인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실제로 캡사이신을 주입한 실험용 쥐에서 피부암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고? 다이어트요? 건강미인 김준이. 헐리우스타 비욘세에서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등 이 고추로 다이어트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하는데요.